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테마인 동물에 관한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고래에 대한 것인데요. 예, 여러분 이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진짜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예, 좋은 소식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언제나 대환영이고요,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고래라고 하는 동물이 참 영물이죠. 그렇죠? 굉장히 신비로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오늘 다뤄볼 고래는요, 저는 이런 고래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혹부리 고래라고 하는 고래인데요. 예, 이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이 기사는 지금 한겨레 웹진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과연 이 혹부리 고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위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보는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쪽이 대가리 쪽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혹부리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과 비교하면 이렇게 꽤 큰 편이죠, 이 정도면, 그죠? 한 4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빨고래류라고 합니다. 수염고래류가 아니라 이빨고래류라고 하고요. 예. 야, 신기하죠? 저 이렇게 생긴 생물이 있다는 게. 이 혹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예. 지금 여기 보존 상태 보면은 지금 그 지금 물음표로 나와 있는 정보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멸종에 지금 취약한, 지금 취약, 여기 취약이나 뭐 위기 정도에 속하는 굉장히, 보호해야 할 종이라고 하더군요. 예. 좌초를 많이 한대요, 좌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해안으로 떠밀려오거나 죽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예. 근데 여러분 보면 이 혹부리 고래는 여기 보시면, 위키 보시면요, 블랑빌 부리 고래라고도 하는데, 이빨 부리 고래 속과 속한다. 가장 널리 분포하는 이빨 부리 고래라고 하고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고래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동물학자 앙리 드 블랑빌이라고 한 사람이 1817년에 처음 기록해서 블랑빌 부리고래라고도 불린다는데, 이렇게 분포는 지역은 여기 이렇게 아주 추운 곳을 빼고는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지금 정보가 부실하죠.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찾아봤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혹부리고래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요, 보이시죠? 예, 보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청회색의 색깔에다가 이렇게 반점이나 실 같이 이렇게 긁힌 자국 같은 게 있고, 배 쪽은 좀 하얀색이 들어간 밝은 회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빨 같은 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막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입술, 아래 입술이 이렇게 부어오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신기하죠, 그쵸? 그래서 마치 우리의 턱이 거꾸로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참 이런 생물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아셨습니까? 야, 오늘 좀 처음 알았는데, 진짜 야,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생물의 다양성과 그런 걸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전 대양의 온대와 열대 해역에 분포한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1998년 2월 인천 월미도에서 좌초한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주로 심해에 분포한다. 왜 심해에 분포하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또, 그러면은 등은 청회색이고 복부는 밝은 회색이다. 특히 수컷의 몸 전체에 동종의 이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흰 반점과 갈긴 상실들을 산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수컷끼리 서로 짝짓기 할 때라든지 모르는데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그쵸?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수컷의 아래턱 후방 3분의 2가 큰 아치형으로, 이거 아치가 아니라 아치형일 텐데, 그쵸? 오타인 것 같습니다. 혹같이 부풀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혹부리 영감이라고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꼭대기 좌우에 한 쌍의 이빨이 있다. 아까 전에 그게 이빨이었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빨이 턱의 윤기에 가려서 1에서 1.5cm 정도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이건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실제 길이는 20cm나 된대요. 야, 이거 진짜 수컷끼리 싸울 때 엄청난 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을 하면 체장은 최대 4.7m, 체중은 1톤이니까 와, 생각 진짜 어마어마한 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다음에 잠수 시간 약 45분이고 먹이는 오징어를 주로 먹고 어류도 먹는다. 이빨고래니까 아무래도, 그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무엇이 기사로 나왔냐 한번 볼까요? 심해 잠수 구리고래가 범고래. 범고래라는 고래 아시죠, 여러분? 알록달록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범고래. 이거보다 훨씬 커요, 혹부리 고래보다, 그죠? 그걸 어떻게 회피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떼지어 물속으로 은밀하게 접근해서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범고래는 백상아리도 혼비백산 도망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다. 야, 상어를 제끼는, 그죠? 범고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혹부리 고래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 혹부리, 혹처럼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같은 이빨고래 무리인 부리고래는요. 그래서 부리고래는 범고래보다는 좀 덩치도 작고, 그다음에 또 범고래가 이제 대항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범고래는 이렇게 커요. 이거 보세요. 피마다 되는 거 보이십니까? 부리고래를 공격한대요. 지금. 그래서 범고래에 대항하기 위해서 향유고래는 몸집을 키웠고 들쇠고래는 큰 무리를 이뤄서 지금 범고래에 대항하는데 이빨고래 무리인 부리고래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합니다. 덩치도 작고 또 먹이를 찾고 동료와 소통하는 고주파 신호음도 귀가 예민한 범고래의 가청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부리고래가 이렇게 자꾸 자기랑 소통을 하면 자기 친구들끼리 그러면 범고래가 아, 이 녀석들 모여있구나 하면서 따고 와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리고래가 멸종하지 않은 까닭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좀 취약한데, 그쵸? 그것도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일까? 예, 부리고래는 극단적인 잠수 행동으로 범고래를 따돌리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얘들의 생존 전략은 엄청난 잠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리고래의 회피 전략을 이해하려면 고래의 잠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와, 대단. 혹부리고래, 그러니까 민부리고래, 부리고래류는 잠수의 달인이니. 보통 1000m 깊이에서 1시간 이상 심해 오징어를 사냥한다, 여러분. 야, 여러분,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육상에서 살다가 바다로 들어갔는데 야, 1000m 깊이면 말이 1000m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00m 맨몸으로 못 들어가죠. 1시간 이상 맨몸으로 버틸 수가 없죠. 얘네들은 부리고래는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와, 1시간 이상 3000m까지 잠수한대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향고래처럼 크지도 않으면서 이처럼 깊이 오래 잠수하는 생리적 미스테리가 최근 밝혀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사를 보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그리고 깊이와 시간뿐만 아니라 부리고래의 잠수 행동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고래는 박쥐처럼 물속에서 끼리리릭하는 단속적인 고주파음을 낸 뒤에 반사파를 감지해서 물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래는 이렇게 소나라고 그러죠. 이렇게 끼리릭해서 이렇게 그걸로 그 소리로 이렇게 반사되어 오는 그런 것을 감지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리고래는 칠흑처럼 어두운 수심 450m에 이를 때까지 또 잠수를 마치고 수면으로 오를 때도 반향 정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그러니까 눈을 감은 채 잠수한다. 와, 그렇죠. 고래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고래를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로 조용하게 싹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신체의 한계에 이르는 긴 잠수를 마치고 신속하게 수면에 떠오르는 다른 고래와 달리 부리고래는 원만한 각도로 느리게 상승한다.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원만한 각도로 느리게 상승하는 것도 조용하게 상승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훌륭한 연구네요. 이거 보세요. 야.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지금, 와. 그래서 조사 대상은 두 해역에 사는 서로 다른 무리에 속하는 두 종의 부리고래였다. 그래서 두 마리가 수심 450m까지 소리를 죽이고 잠수한 뒤에 750m 수심에 모여서 사냥을 한다. 야. 여기가 보면 이쪽 750m 쭉 아래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행동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두 마리 고래가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느리게 서로 같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활동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여러분 여기 이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그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충분한 적응 가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년 전에 진화한 행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고래는 대부분 수다쟁이라고 하잖아요. 수면 위에서 막그 새끼들이나 아니면 자기 친구들하고 막 계속 재잘재잘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 신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부리고래가 떠오를 때 소리를 죽이고 임의 방향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부리고래가 딱 이렇게 소리를 딱 하지 않고 자기도 자신의 이제 떠오를 위치를 이렇게 그쪽으로 조용하게 올라가면 이제 범고래는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나타날지.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면적 3.1제곱킬로미터 해역 어느 곳에서 부리고래가 수면에 나타날지 알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잠수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갔는데 바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장소를 알수 있지만, 수직으로 깊이 내려가서 완만하게 올라오면은 여러분 진짜 그 반경이 나타날 수 있는 반경 엄청 넓어지잖아요. 그죠? 아씨,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범고래의 시야와 속도를 고려하면 수면에 떠오른 부리고래를 잡을 확률이 1.2%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이렇게 적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습관이네요. 그쵸? 부리고래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부리고래의 생존 전략을 알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리고래가, 그런데, 보시면 이러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대요.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군의 수중 우파 탐지기에 의한, 소나에 의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해 잠수가 유일한 피난처인 이겁 많은 고래는 거의 들릴 듯말 듯한 소음에도 범고래가 나타났을 때처럼 공포에 휩싸여 반향 정의 장치를 끄고 도피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그만 자극에도 이거 뭐야 이거 뭐 큰일이다 하고서 적인 줄 알고 계속 내려가는데 이 행위가 반복되면은 얘네들도 지쳐서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해안에 좌초해서 떼죽음하는 사고가 빈발한다고 합니다. 아유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아마 해군이 좀 다른 그런 방향 정의 장치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이런, 저 보면, 3,000m 부리고래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또 지나치게 길어지면은요, 여러분들 또 지치실 테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히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 결과를. 보면, 이거,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큰, 그, 코 구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몸집인데, 어떤, 그, 이제, 산소로 처음에 이렇게 흡수, 저기 뭐지? 활동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게 멈추는 순간, 네, 보면, 산소 부족 상태에서도 이제 그거죠. 보시면, 깊게 숨을 들이마신 부리고래는 다음번 숨을 들이쉴 수 있을 때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잠수를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간에 이제 산소 부족을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들이마신 공기 속의 산소를 모두 써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인간이 소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겠죠. 인간은 금방금방 소비하지만 얘네들은 그렇진 않죠. 근데
산소를 모두 써버리고 산소 대신 몸속에 비축된 물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현기성 호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 부산물로 몸속에 젖산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대개 해양동물은, 이게 여러분, 이 젖산이라는 게 근육에 피로를 유발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대개 해양동물은 이 한계에 이르기 전에 수면으로 들어가지만, 불이굴에는 한계 시기간에 두 배를 물속에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리 구조가 또 그런 깊은 잠수를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겠죠? 아, 참 재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생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그러면 불이고래의 잠수 행동의 비밀에 대한 한번 정보를 탐구해 봤고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